정치한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창립 2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추천한 고 성유보 선생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박정희 군부 독재와 맞선 동화투의의 얼굴로 언론민주화에 평생을 바친 역정이 아주 높이 평가됐습니다. 평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쑥스럽네요. 네, 상패와 함께 상금 2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됐습니다. 뉴스타파 특별기획 원전 묵시록 2014는 대한민국 핵발전소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핵마피아들 간에 얽힌 이권실태를 보도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우리가 동아일보 해직될 때 그때와 같은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기분이 좋지 않고요. 더 나아지기를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파에 기정하라고 아들이 당부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